연서는 오늘 A의 3이네요. 봅시다. 자,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알파벳 이름. P 아닌가? P? P는 여기 있고요. 아 F F A A M N 모여서 내는 소리? 클래스 카드로 요렇게 해서 이거 보고 따라서 소리 내서 말하기 했어요. 이 글자를 보고 막 소리를 내고 막 했어요. 그때 무슨 소리 냈어요? 아니요, 이쪽에 앉아 주세요. 어떤 소리를 냈을까요? 그리고 얘를 거꾸로 하면 우리 한글이 보이죠? 그렇죠? 얘를 탁 누르면 이 밑에 보면 한글 보죠? 그렇죠? 한글 보고 쓰기 연습도 했어요. 연습 공책에 뭐 생각할 게뭐 있어?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쓰기 연습 안 했어요? 이거 옆에 이거 보면은 뭐라고 이거 보면은 의미 지금은 단어 제시잖아, 그치? 응?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눈치구나, 연서가. 선생님 다시 한번더 알려줄게. 선생님, 예. NK가 무슨 소리긴 했죠? NK? 네. 잉크. 연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응? 연서는 지금 여기에 있죠? 그쵸? 여기에서 A의 03 공부해 왔어요. 이거 이렇게 눌렀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자, 암기학습 탁 누르면, 단어 제시 나옵, 여기 보면 단어 제시라고 지금 써있죠? 그쵸?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영어가 보여요, 한글이 보여요. 영어가 보이죠? 그쵸? 얘가 뭐라고 소리 내죠? 그쵸? 따라 읽기 했어요. 뭐래요, 얘를?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생각한 걸 말을 하세요. 생각한 거를 입 닫고 있으면 뭐, 그게 무슨, 선생님이 공부했는지 아닌지 알게 뭐야. 팬. 뭐라고?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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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면 또 보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한글이 보이죠? 팬이라고 써있는데 피읍이 좀 다르죠. 그냥 피읍이 아니고 관로가 돼 있죠. 피읍이 아니고 피읍이라서 그래요. 팬이죠. 그래서 팬이 아니고 팬이에요. 팬.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팬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자, 그다음 얘는 알파벳 불러주세요. 디 아이 디만가? 뭐라고요? 디 D, A A, D D. 지금 여기 단어 제시로 돼 있죠? DAD가 무슨 소리 내던가요? Dead Dead. 오케이. Dead. 선생님이 소리를 줄여놨는데. 지금 줄였다는 이렇게 걸 보여줘. 하면 Dead가 보이죠? 그렇죠?
자, 얘는 아이고 들어볼까요? 들어도 수가 없네. 선생님 저 수박 전에 도넛을 먹고 도넛을 먹고 뭐라고요? Egg. Egg.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하고요. 그 다음에는 쓰기 연습은 여기 누르고 의미 제시로 해야 되죠? 그쵸?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 이거 뭐죠? 소리가? Fan. Fan이죠. 그러면 옆에 여기 이렇게 공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책에다가 fan을 이렇게 써보죠. 그쵸? 이렇게도 했어요. 네, 그리고 맞는지 아닌지 확인은 요렇게 보면 되죠. 맞았으면 공책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소리가 뭐라고요? 소리? 네. Fan. 뭐 대단한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Fan. Fan.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 Fan. Fan. 자, 그럼 얘가 왜 Fan 소리 나느냐? F가 내는 소리. 자, 소리를 가지고 있는 개수를 위에다 선생님 쓸 거야. 얘는 소리 하나. T. 넷. 하나. 그래서 하나씩.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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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네, 합치니까 fan. fan. A는 뭐 중에? A, E, A, O. A, E, A, O 중에서 A. A가 됐으니까 다 합쳐서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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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였죠? fan. fan. 쓰기는 F. F. E. E. A. N. 합쳐서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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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소리. dead. dead. 하나씩. 자, 소리 가지고 있는 개수 하나, 넷, 하나. 여기서 난 소리. dead. 아, dead. dead 란 소리입니까? d. d 란 소리입니까? 등가? 글자 이름이 d고요. 글자 드. 이름이 d니까 가지고 있는 소리는 d. d. 에, 드, 합쳐서 dead, dead. A는 A, E, A, O. A, E, A, O 중에서 에, 에 됐죠. 합쳐서 dead, dead, dad. 오케이. 그래서 소리 dead, dad. 쓰기 d, d, a, a, d, d. 합쳐서 소리 dead, dad, da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F F I I S S H H죠. F I S H F I S H가 내는 소리. 소리 하나 소리 가지고 있는 개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건 둘이 합쳐서 소리 하나가 된다는 거고. 여기서 감기 걸렸어? 감기 걸리면 요즘은 학원에 오면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 하나씩. E 뭐라고? E donkey. 뭐라, 그렇지. SH가 둘이 힘을 합쳐서 무슨 소리 하나 낸다고 선생님이 이 카드 뒷면에다가 숨겨놨죠. SH 뭐 된다? She. 그래서 합쳐서 Fish. Fish. 그래서 I가 가지고 있는 소리 세 개였죠. I는 뭐 중에? I, E, A, O. 어? I, E, A, O. I, E, A, O?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없는데요? I는 뭐? I, E, O. I, E, O. I는 뭐? I, E, O. 중에서?
E가 됐고 SH는 항상 뭐가 된다? She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또 만날 거니까. 그래서 다 합쳐서 Fish. 오케이, 소리? 다 합쳐서 fish. 소리? Fish. Fish가 아니고 윈니가 아랫 입술을 스쳐야 돼. Fish. 오케이, 쓰기? H 합쳐서 Fish. I는 뭐? I-E-O. SH는 뭐? Fish. 기억해 두세요. 네. Fish.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이름. E. O. L. L. E. E. P. P. H A M N T E L E P H A N T 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Elephant. 맞나? 뭐라고요? Elephant.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난 소리 요까지 소리 이렇게 합치면 되겠네. 이게 다 합쳐서 뭐라고요? Elephant. 다 합쳐서? Elephant. 그럼 요까지 무슨 소리일까요? Ella. 그럼 얘는? Font. 다 합쳐서? Elephant. 잠시만요. 그럼 각각 무슨 소리 났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다 합쳐서 엘리펀트가 되려 그러면, 그치? 이가 무슨 소리를 냈을까? 자, 이가 가지고 있는 색 애 됐겠죠? 그 다음에 L은? 우. 어. 그 다음 E는? 에. 에? 오케이. 그 다음 PH는 힘을 합쳐서 무슨 소리 난다고 선생님이 설명해 놨는데, 아까 전에 SH는 she. PH는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에다 다 써놨는데 기억이 안 나요? PH는 F하고 똑같은 소리네요. PH는 그래서 뭐? 그 다음 여기 에. 에? 엔? 엔이 엔 소리 내는지 않는데 느 소리 나니까 느. 느. T는? 그럼 다 합쳐서 elephant? elephant? 뭐 그렇게 소리 내도 상관없어. elephant 상관없어. 다시 한번 들어볼까? elephant.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정확한 소리는 여기 어고요. 그 다음 얘도 어예요. 그래서 합쳐서 엘러. 여기까지 소리가 엘러. 얘가 font. 그래서 엘러 font.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여기서 무슨 소리 나는지 봐야죠. 이는 이에어 중에서 얘는 에 됐고요. 그 다음에 L은 항상 을이고요. 그 다음에 이 E는 뭐 중에? 이에어 중에서? 어 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다 써있는데? 엘러 엘러 에을러 빨리 하면 엘러 에을러 엘러 오케이. 그 다음에 PH는 뭐라고요? PH는 F. A는 A-E-A-R-O. A-E-A-R-O 중에서 O 됐고요. 그 다음에 N은 항상 N, T는 항상 T. 다 합쳐서 Elephant. Elephant. Elephant.
오케이. 그래서 소리 elephant. 쓰기 이 아우 이 여과의 소리 에울러 여기 써 있네. 에울러 합치니까 에울어 합치면 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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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오케이 여기 틀렸는데요. 여기도 써 있는데 pH가 푸 소리 내고 있다고.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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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넷, 둘. 알파벳 T O G. 오케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면 좋겠네. 그치? D, O, G 다 합쳐서 소리 Dog. Dog 하나씩 소리 D 응? D가 D 소리 냅니까? 아니 드. D D 자 봐봐 연서야 네가 이거 다 합쳐서 소리가 뭐라 그랬어? Dog. Dog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네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냐? 떡. 어? 그러면 이 드 소리는 D가 났고 그럼 O는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오. G는? 그. 그. 그거 합치니까. 떡. 떡. O는? 오, 오, 아, 어? 그렇지. O. O. 아, 어. O는 뭐? 오, 오, 아, 어. 중에서? 오. 오. 그 다음에 G는? 그. 그. G 그. 중에서? 그. 그. 합쳐서?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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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소리? Dog. Dog. 쓰기? D. D. O. O. G. G. 소리?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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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하나, 셋, 하나 알파벳 D I S H 오케이, 다 합쳐서 소리 Dish Dish 하나씩 D D E E She She 합쳐서 dish dish 그럼 여러 가지 소리 있는 거 I는 뭐 중에 I E O I E O 중에서 E E S H는 항상 뭐가 된다 she she P H는 P H는 K 그래서 합쳐서 소리 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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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소리 dish dish 쓰기 d 아 d 뭐 i c s h 소리 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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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알파벳 h h h f f i i r r e f i r e 하나 셋 하나 k
오케이. 원래 세 개인데 지금 소리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소리 다 합쳐서 소리. 다 합쳐서 소리 맞든 틀리든 아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네 이러지 마시고요. 뭐라고? 버드? 아니, 그러면 맞든 틀리든 소리 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혹시 맞든 틀리든 말 안 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죠? 네. 맞든 틀리든 소리 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맞든 그래도 잘 모르겠으니까 맞든 틀리든 아무 소리나 내보세요. 너는 배우러 온 건지 온 거지 선생님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연서가 선생님이야? 선생님인 거 같으면 이거 다 알겠지. 근데 넌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소리를 내보세요. 아무 소리나 상관없으니까. 파이어. 뭐라고요? Fire. Fire. 뭐라고요? Fire. Fire. 그럼 얘가 왜 fire 된지 볼까요? Fish. 아이고, 아닌 세 가지 소리 중에 뭐가 됐으니까 이게 다 합쳐서 뭐가 됐겠어? 뭐가 됐잖아. 이게 다 합쳐서 소리가 뭐야? Fire. Fire. 그럼 얘가 아이가 뭐 됐을까? 어? 어? 아는? Her. 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는? 이에어? 이에어인데 원래 이런 소리 갖고 있는데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 난다 했죠. 다 합치면 fall인데? 아. 응? 이게 다 합쳐서 소리가 뭐였어?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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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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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파이어. 뭐래요? 파이어. 파이어. 그러면 어디가 잘못한 거지? 네가 한 건 for 같은데 for이 아니고 fire가 되려면 어디를 다시 고쳐줘야 될까? 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뭐가 돼야지 얘가 fire가 될 것 같아? E. E? 그럼 합치면 뭐 됐어? 이거 한글인데 읽어봐. Fear. 어? Fear. Fear. Fear이야?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소리가 뭐였어? Fire. Fire. 그래, 그러면. I. 그래, I가 뭐가 돼야지 이게 fire 돼? I가 I 돼야 될 거 아니야? I가 I. 그래야지 다 합쳐서 fire. 알겠습니까? 이거 아직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왜 여러 개의 소리 갖고 있는 거 왜 가르쳐 줘?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영어는 이게 어려운 거야. 딴 거는 별로 안 어려워. 아이가 소리를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그때그때 그때 어떤 소리가 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렵지. 이것만 지나고 가면 나머지는 별로 안 어려워요. Fire.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건 보겠습니다. 소리가 뭐였고? Fire. Fire. 쓰기. P. I. I. R. R.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이 괄호를 안 썼겠지. 그치? 그리고 발음은 파이어겠지. 파이어. 파이어가 아니고
선생님 이 관로를 왜 합니까? 음? 프가 아니고 프라고 프 소리 갖고 있는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는 프 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 피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이 소리고요. 이거는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우리가 내야 되는 소리는 하고 같습니까 소리가? 이거 아니었어요 방금 전에 이거 봤던 거? 응?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E G G E G G. 오케이. 얘는 둘이 소리 하나 됐군요. 자 그래서 다 egg. 같이 모여서 내는 소리 egg. egg. 그러면 얘는 하나씩 egg. egg. 그다음 얘는 g g 합쳐서 egg. egg. 이는 이에어 중에서 뭐 됐어요? 에 됐고 G는 그 G 중에서 그 합쳐서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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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egg. egg. 쓰기 이 G. 소리 egg. 다 써있는데 한글로 이거 봐도 되고 egg. egg.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E I G H T E I G H T. 오케이 애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 모르겠을 땐 맞든 틀리든 소리 내기 영어는 말을 배우는 거라서 소리를 열심히 내주셔야 돼요. 어떤 틀리던 소리 내기 그렇지 뭐 아닌데 하지마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 소리를 안 내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야 뭐라고요? 8 그래 8 잘하네 8 뭐라고요? 8 자 그러면 하나씩 에에이이 자 얘는 이제 가르쳐 줄 거고요 그 다음에 T는 합쳐서 아닌데 에, 이, 투 합쳐서 게이트 에이트 아 에이트 게이트가 G 있나 여기? 자 GH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오늘 SH 배웠고요 PH도 배웠고요 이제 GH도 배웁니다 자 GH는 두 가지 소리인데요 소리 낼 때도 있고 소리가 워낙 힘이 없는 소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날 때도 있어요 GH는 또는 아무 소리 안 나고 여기서는 아무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8 됐습니까? SH는 뭐였죠? PH는 F하고 똑같은 소리 GH는 아무 소리 없습니다
그흐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 8 오케이, 소리 8 쓰기 22 복화 22 오케이 그래서 소리 8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했다 그치 아까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A-E-O-I-A-E-E-O 그렇죠 내 이름을 불러서부터 E-E-O 예 안녕하세요 I는 I-E-O I-E-O 중에서 얘는 에 됐고 얘는 이 됐네요. 그래서 에, 이, 그, 흐, 트 아니고 얘 소리 안 나고 에잇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수고했고요. 패드하고 책도 해주세요.